안녕하세요. 참피디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편집 단축키인 자르기 버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프리미어 프로 어플을 누르셔서 실행을 해주시고 왼쪽 상단에 보이는 새 프로젝트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왼쪽 상단에 프로젝트 이름과 프로젝트 위치를 설정하는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때 이름은 본인이 설정하고 싶은 이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영상장의 둘에 찬 PD로 해놓을게요. 영어 한글 다 되니까 마음껏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프로젝트 위치는 이렇게 아래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위치가 뜨는데 저는 데스크탑에 하겠습니다. 데스크탑 설정 누르시고 선택 누르시면 여기 데스크탑 변경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셨으면 바로 오른쪽 하단에 만들기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상단 가운데 보시면 영상장애돌 참피디 자기가 설정한 이름이 여기 딱 뜨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시작하기 위해 미디어 가져오기 창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미디어를 갖고 올수 있는 창이 하나 뜨는데 본인이 가지고 오고 싶은 영상을 찾아서 선택을 하신 후에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뜨게 되는데요.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혹은 윈도우면 파일, 그리고 맥이면 파인더 창을 열어서 가지고 오고 싶은 영상을 잡고 끌어다가 놓으시면 영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이제 여기 바로 옆에 있는 타임라인 창으로 옮겨야 되는데, 여기 보다시피 미디어를 여기로 끌어 시퀀스를 생성합니다. 저희 가져온 영상 있죠? 이거를 마우스로 잡고 끌어서 여기 아래 창에 놔주십니다. 놓게 되면 이렇게 바로 타임라인 창에 트랙들이 생기면서 영상이 끌어와지는 걸볼수 있는데요. 키보드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예요. 타임라인 창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파란색 틀이 생겼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타임라인 창을 누르시고 플러스 버튼을 엄청 이렇게 누르시면 타임라인 창이 확대되는 게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타임라인 창에 있는 영상 길이가 작게 보여집니다. 이 버튼을 활용하시면 편집할 때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정말 잘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자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르기의 단축키는 윈도우에서 단축키는 Ctrl K, 그리고 맥에서의 단축키는 Command K입니다. 본인이 자르고 싶은 영상 구간에 이렇게 오셔서 Command K를 누르시면 이렇게 영상이 잘려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또 이쪽쯤에서 자르고 싶다. Command K. 그럼 이렇게 영상이 잘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어떻게 지우냐? 영상 한번 클릭을 하시고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 앞에 영상과 뒤에 영상을 붙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영상을 드래그해서 끌어다가 붙일 수도 있지만 이 비어있는 공간을 한번 클릭을 하시면 흰색 네모난 창이 보이는데 이때 백스페이스 바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바로 붙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끌어와도 되지만 누르고 톡 하면 조금 더 빠르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백스페이스 바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커맨드 K 단축키를 활용 안 하시고 그냥 자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긴 해요. 그거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화살표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한 모양이 많잖아요. 이때 이칼 모양이 있어요. 이게 자르기 도구이거든요. 이거는 키보드를 영문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C를 누르면 됩니다. 타임라인으로 마우스를 갔을 때 영상이 없는 곳에 마우스가 있으면 이렇게 칼, 커터칼 X 이렇게 찍 모양이 생겨요. 이때는 뭐 자를 수 있는 영상이 없어서 안 되는 거고 영상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면 바로 커터칼 모양이 생깁니다. 이때 마우스를 한번 톡 누르면 잘려있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곳에 이렇게 막 자를 수 있어요. 자르고 바로 뒤에 영상을 이렇게 옮기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이 마우스는 커터칼로 입력이 되어 있어서. 이때 바로 C 옆에 있는 V를 누르시면 바로 마우스로 바뀐 거 보이시죠? 마우스일 때만 위치를 이렇게 변동할 수 있어요. 위, 아래.
자. 이렇게 자르기는 이렇게 두 가지로 할수 있는데, 영상을 이렇게 옮길 때, 이렇게 보이시나요? 지금 회색깔 세모가? 이게 지금 자석 역할처럼 얘가 옆으로 탁! 아마 탁!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면서 편집을 하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탁! 뭔가 자석처럼 탁! 붙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지금 타임코드 아래 보시면 자석 모양 있죠? 이게 켜져 있어서 그런 건데, 이게 만약에 꺼져 있으면 탁! 붙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켜져 있으면 나는 이 영상 끝머리에 정말 탁 붙이고 싶은데 탁 붙는지 모르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탁 붙는 느낌이 안 되면 여기 자석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탁 붙게 올수 있습니다. 이것도 단축키가 있습니다. 영어 S예요. S가 켜져 있을 때는 탁 붙는데 S가 안 켜져 있으면 탁안 붙죠. 그래서 S를 키고 편집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개인차가 있긴 한데 저는 제가 편집할 때는 이렇게 항상 켜두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르기, 붙이기, 이어다 옮기기 할때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V1 트랙은 비디오 트랙이고요. 여기 눈 모양이 있습니다. 트랙 출력 켜기 끄기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영상을 눈이 이렇게 꺼지면 눈이 감긴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 안 보이는 거고, 눈이 켜지면 눈이 떠 있으니까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영상을 이렇게 두개 트랙을 올려놨는데, 위에 트랙만 끄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에 트랙만 눈을 끄면 바로 이 아래 트랙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A1 트랙은 오디오 트랙인데, 이 오디오 트랙에 M과 S가 있을 거예요. 이 M은 뮤트입니다. 첫 번째 트랙에 있는 소리를 다 끄고 싶다, 안 들리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M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소리가 안 나고요. M 버튼을 키시면 그다음에 그냥 더블 클릭하면은 그 객체에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이 S 버튼이 있거든요. 이 S가 솔로 소리만 소리를 키울게요라는 뜻이어서 나머지를 다 뮤트를 안 시켜도 이 S만 누르면 이 재질이 입혀지는 거예요. 얘만 들려요. 근데 만약에 오디오 트랙이 이렇게 다섯 개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싱글을 껐을 때 되게 막 여러 소리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제가 오디오 3트랙만 키워놓고 싶어요. 나머지 트랙의 소리는 다 끄고 싶다. 그럴 때막 일일이 다 이렇게 막 뮤트 누르지 마시고 3트랙 솔로만 눌러주시면 전도에서만 네, 아우에서만 네. 알겠습니다. 꼭꼭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S 버튼만 누르시면 3번 트랙 소리만 나오게 됩니다. 3번 트랙의 솔로를 끄면 바로 이렇게 5개 트랙에 있는 오디오 소스가 한 번에 들려요. 그래서 이런 버튼들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프리미어 프로에서 자르기 영상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안녕!